주일 12시에 배우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인터넷으로 또 미디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밖에 또 잠옷실에 있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을 들어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관계가 되는 분들이 있으면 도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종이 주보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앱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주일날 앱을 이렇게 실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실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속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LG나 SKT나 KT에 있는 그 회사에서 좀 수신기를 좀 이렇게 달아주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업체에 아는 분이 있거나 조금 고위직에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인원으로 봐서 이거는 뭐 불법이나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예, 활용도가 많은 곳에 수신기 설치하면 되니까 예, 그분들 몇 사람들 이렇게 네, 관계된 분들 얘기하셔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한꺼번에 교인들이 앱을 활용하는데 조금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이렇게 수신기를 좀 더 좀 이렇게 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방송으로 보고 보면 네, 그분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자, 리모델링에 관한 또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네, 공간에 대한 문제.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이 보셨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지금 계속 많이 늘어나고 유모차도 많이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게 올라가는 일들이 너무 힘들어서 지난 몇 년 동안 외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안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거나 이런 방법들을 많이 생각해봤는데 법적으로 저희 교회 용적률이 엘리베이터 하나를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조금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먼저 우리 교회 구조를 보면요. 네, 이렇게 본관 건물과 별관 앞에 있는 공간 파구수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대개 별관은 교육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는 문제가 없는데 이번에 우리가 손보는 부분은 저기 8789층 사무층과 그리고 1층과 지하 1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광고를 드리는 이유는 조금 불편함을 참고 인내해 달라는 거고요. 1층에는 우리들 장애를 가진 우리 소망부 아이들이 두 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들어오면서 층계를 올라가야 되고 윌체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조금 더 쾌적하게 만들고 소망부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입구를 교회 밖으로 냅니다. 벽을 뚫어내고 그런 공사를 해서 소망부 아이들이 예배를 좀 편안하게 드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엘리베이터 사용하는 그 문제들 때문에 지금 저희 영아부, 유아부, 지금 여기 잠옷실에도 많은 분들이 있는데 4층, 5층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영, 유아, 유치부 예배 공간을 다 1층으로 내리는 공사를 합니다. 지금 다니엘홀과 유치부 공간을 다 터내고 3개의 공간으로 만들어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교육 공간으로 리모델링이 됩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하 1층은 식당을 제외한 2개의 홀을 터내서 이제는 결혼식들이 이제 점점 이제 작아지기도 있고 그래서 이 시온성전에서 결혼하는 것도 좀 힘들고 그래서 700석 정도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결혼식 공간 또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영상과 음향을 어른들 시설보다 좀 더 나은 시설로 아이들을 위한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무 공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새로 오고 직원들이 새로 들어오면 책상을 하나 놓을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좀 바꾸자. 이제 세상이 바뀌어 가는데 이제 모든 것이 공유 개념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사무실도 공유하자. 그래서 목사님들 사무실을 다 없애고 누구든지 들어와서 함께 사무실을 쓸 수 있는 공유 사무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 방도 이렇게 털어내고 목사님들이 안 좋아하지만 저도 같이 사무실 안에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공유 사무실. 그리고 아마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 있을까 싶은데 저희 교회 시무 장로님들 당도 다 없애서 같이 공유해서 씁니다. 라이브러리를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같이 쓰고, 사실 우리 신부장로님들은 주일날 방이 필요 없어요. 다 부서 나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광고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는 이 일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모자라서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공간을 잘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좋은 그런 선례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7월까지 공사가 될 텐데, 공사하는 기간 동안 조금 불편할 텐데 참아야 될까요? 불평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네, 잘 참아내셔서 요 기간들을 많이 불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단계적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다음 주부터 공사에 들어가니까 조금 불편해도 참고 잘 인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이제 바르셀로나의 그 가우디의 파밀리아 성당에 갔다가 그 작품을 보고, 야, 순환전에 이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 오늘 두 번째 시간 유다의 배신, 유다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그 성당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면에 저기 순환의 파사드가 저렇게 있고요, 이렇게 S자 모양으로 예수님의 순환의 이야기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최후의 만찬, 그리고 오늘은 유다의 배신에 대한 두 번째 작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끌어안고 있는 장면,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리고 유다 밑에 무슨 동물이 하나 있죠? 뱀이 있습니다. 저 뱀의 모습에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고, 또 예수님과 유다 옆에 글자가 하나 있는, 저게 마방진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고, 고기에 넘어서 한 사람이 저것을 엿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하게 될 거고요.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이제 그림을 아직 뜯지를 않았는데, 네, 수비라치의 스케치 한 것을 제가 이제 사왔습니다. 제가 사온 가격보다 조금 비싸게 팔 겁니다. 선교 바자회 때 내놓을 테니까 찜했다가 이렇게 잘 가져가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는 그 묘지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산에 외떨어진 것이 아니라 마을 한가운데 있거나 교회 묘지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산책을 하면서 그 묘지에 있는 글귀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묘비를 이렇게 돌면서 글귀를 보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 문장이 묘비에 적혀 있었어요. 첫 번째 문장이,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어.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재밌는 사람이네. 근데 두 번째 문장에,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이 글을 듣는 순간 이게 예사 문장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세 번째 문장에,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보는 순간 이 사람은 굉장히 엄숙해졌죠.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진지해집니다. 엄숙해집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있으면서 준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살아서 준비하지 않는 죽음은 굉장히 비참한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어드리고 싶습니다. 잘 죽기를 바랍니다. 정말 잘 죽으세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잘 죽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죽음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유다에 관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때 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유다는 배신자로 살았기 때문에 배신자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과 지난주부터 나누는 이 순환의 파사드는 그 저 성 파밀리아 그 성당의 샤그릴라 파밀리아 성당에 세 개의 파사드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파사드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건물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건물 그 작품들을 우리들이 파사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저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순환의 파사드를 만들어 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 순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작품들은 우리들의 신앙을 좀 깊이 있게 돌아보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유다의 그림을 우리들이 조금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봅시다. 저는 저 작품을 보면서 뭐 유다와 예수님에 대한 모습도 그렇지만 유다 뒤에 있는 뱀에 대한 모습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저는 이 뱀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뱀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뱀의 머리가 뒤로 가 있습니다. 뭐 하려고? 물으려고 하죠.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배신의 순간에 숨어서 보고 있는 어떤 사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최후의 만찬을 가지고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보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들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아니겠지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이 돌보았다라면 좋았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어쩌면 유다에게 있어서 이 배신의 순간까지도 그는 그냥 배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참 많은 기회를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신의 아이콘으로 그렇게 죽습니다. 오늘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추고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그 부분들을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수를 넘겨주는 것은 우상숭배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넘겨주는 것은 우상숭배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6장 1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자,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요, 조금 더 깊이 보는 것이고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문장을 이렇게 깊이 볼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준답니다. 아니, 자기가 뭔데 예수님을 넘겨줍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준다라고 말을 했을 때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한 거죠. 내가 예수님을 넘겨줘서 팔겠다는 겁니다. 만일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라면 그는 절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의 소유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 예수님을 넘겨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은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수십 년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신앙을 포기할 때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말입니다. 우상숭배는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들이 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분을 넘겨주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는요, 굉장히 비인격적인 겁니다. 넘겨줄 수 있는 겁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도에는요, 사람들이 인도하면 떠오르는 제일 무섭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뱀, 코브라입니다. 코브라. 여러분들 한 번에 틀려도 좋으니까 1년에 인도에서 코브라에 물려 죽는 사람이 몇 명쯤 될까요? 틀려도 된다니까요. 이건 뭐 매년 다르고 뭐 통계마다 좀 틀리기는 하지만 한 2만 5천 명 정도가 1년에 코브라에 물려 죽습니다. 굉장히 무섭죠. 인도에 가는 거 무섭습니다. 그런데요, 인도의 인구가 지금 13억이랍니다. 미국의 인구가 이제 한 3억, 뭐 4억이 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미국의 교통사고로 죽는 인구보다 코브라로 물려 죽는 인구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코브라 하면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는데 사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무서운 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이 코브라로 물려 죽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을 붙였어요. 사람들에게 공고를 냅니다. 코브라를 잡아오는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코브라를 잡아왔고요. 정말 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이 사고가 점점 줄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코브라 숫자가 계속 줄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사람들이 코브라를 갖다 주면 돈을 준다는 얘기를 듣고 집에서 코브라를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보상금을 안 주기로 합니다. 사람들이 기르고 있던 코브라를 다 풀어놨습니다. 통계가 더 많은 사람들이 코브라에 물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브라를 잡아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겠다고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돈을 버니 코브라를 더 기르게 되는 것, 이것이 어떤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무지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여기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이런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구나,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생명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일을 따라간다고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 가정에 좋은 일이 생겨요. 우리의 사업도 잘 돼요. 우리들에게 많은 좋은 일들이 생겨요. 아, 이게 축복이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왔던 이득들을 바라보며 어느 날 그 이득들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을 버려요.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오늘 그 유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림으로 갑니다. 제가 뱀의 그림을 유심히 보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에게 느껴졌던 뱀의 역동성, 아, 예수님을 껴안고 있지만 우상숭배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버리는 순간 뱀이요 역동적으로 그 안에 팍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저 유다를 바라보고 숨어서 바라고 있는 로마 병정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 유다가 로마 병정들에게, 제사장들에게서 나에게 얼마를 주겠느냐라고 흥정할 때 그들은 유다를 흥정의 대상으로 보았을지 모르지만 그가 예수님을 팔고 그가 은삼십을 받는 순간 그 사람들이 유다를 바라볼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았을까? 비열한 자? 너는 그 정도밖에 가치가 되지 않는 사람?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세대의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권력과 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뇌물을 주고받고 우리들은 적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가 뇌물을 주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아, 내가 돈을 줘서라도 저 사람에게 내가 무슨 이득을 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그때는 내가 뇌물을 주려고 할 때는 내가 을이고 저 사람이 갑인데 저 사람이 뇌물을 덥석 무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굉장히 우습게 봅니다. 너는 뇌물을 먹은 놈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위에 정의롭고 공의롭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사단은 마치 저 뱀이 뒤에서 확 움켜 달려들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유혹과 사단의 시험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데 우리들이 그 시험에 넘어가는 그 순간 세상은 우리를 우습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비열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유다의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이 우상숭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 것이냐에 대한 문제이기도 해요. 존 비비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영적 무기력 깨기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미국 사람이니까 이건 미국의 예이니까 조금 이해를 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좀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아침 대접에 시리얼을 부으려다가 있었던 일이 기억난다. 나는 아침 식사로 시리얼을 정말 좋아한다. 저도 아침에 시리얼 참 좋아합니다. 저는 확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아침, 오늘 아침은 금식해라, 하나님의 속삭이심이 들렸다. 그때 시리얼을 보며 침을 질질 흘리던 기억이 난다. 주님, 다음 주에 4일간 금식할게요. 오늘만 봐주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기 위한 또 다른 구차한 핑계였다. 그 일로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음식이 하나님의 우상임을, 하나의 우상임을 똑똑히 보게 하셨다. 식욕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향한 욕구를 앞지른 덕분에 나는 그분과 함께할 귀중한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비슷한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하자면, 나중에 나의 골프 사랑이 도를 지나치게 되자 하루는 성령이 골프 클럽 세트 전체를 골프에 중독되지 않은 다른 목사에게 넘기라고 명령하셨다. 그 뒤로 골프를 끊은 지 1년 반쯤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한 프로 골퍼의 마음을 움직여 수천 달러에 달하는 자신의 장비를 내게 주게 하셨다.
나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또다시 몇 달 뒤 한 목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며 내게 자신의 골프 클럽 세트를 내밀었다. 이제 나의 혼란은 극에 달았다. 나중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물었다. 이 골프 장비들로 뭘 하라는 겁니까? 그러자 마음속에 음성이 들렸다. 가서 골프를 쳐라. 하지만 전에 제 장비를 다 주고 골프를 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너의 골프 사랑은 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제 적당히 즐기는 취미 수준으로 돌아왔다. 그 뒤로 나는 골프를 다시 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골프를 통해 내게 귀한 쉼을 허락하셨다. 지금까지 내가 고백한 문제들은 죄가 아닌 죄들이었다. 하나님은 그분이 주신 놀라운 복을 우리가 모두 한껏 누리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즐기기를 원하신다. 단지 우리의 우선순위의 목록에서 첫 번째 자리를 항상 그분께 드릴 것만을 요구하실 뿐이다. 구차한 핑계, 심지어 합당한 핑계도 있을 수 없다.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친구들과 함께 모임해서 제주도로 골프를 치러 갔답니다. 주말을 끼고. 근데 그분이 다 돈을 내고 갔는데 토요일 날 밤에 나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하니 나는 갑니다. 그리고 돈을 내고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그 장로님은 골프를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분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골프를 쳐도 된다, 안 친다, 주의를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아니 이게 골프에 대한 문제일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자녀에 대한 문제, 여러분들의 취미에 대한 문제,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가 있을 때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하며,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되는 풍성함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도록 그것이 어느 자리에 있느냐를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내어주는 순간 그것이 우리들에게 우상숭배가 되니 오늘 유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너의 주인이 누구이냐를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 마태복음 26장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자, 이 말씀도 보세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그냥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이러면 될 일입니다. 왜 가룟 유다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묵상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똑같은 말씀인데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게 된 거죠. 왜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고 말을 했을까라고 묵상하는 순간 제 속에 떠오른 것이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걸 이야기하고 있구나. 가룟 유다, 그가 열둘 중에 있던 너희 중에 하나다. 오늘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너희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께 헌신했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배신했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제 끝까지 십자가 앞에서 순교했던 사람들이 나오고 그 12명의 제자들은 누구가 아니라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장에 이 사람도 나오고 이 사람도 나왔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 중에 너희 중에 가룟 유다가 있다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야기를 하면서 저 그림이 워낙 유명한 그림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일화들이 이렇게 떠돌고 있다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인터넷에 들어가든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놓든 사실 저 그림 밑에 보면 오른쪽으로 여섯 명, 왼쪽으로 여섯 명 예수님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누군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누군지 그 이름을 보고 그 사람들의 표정과 손짓을 여러분들이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그림에 12명의 제자 플러스 예수님 지난주와 다른 일화를 하나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 그림은 1491년에 시작해서 1498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거의 7년 동안 그려진 거예요. 밀라노의 작은 수도원에 저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1492년, 그 연대를 기억하기도 좋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1492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의 얼굴을 먼저 그립니다. 그리고 6년 동안 다른 제자들의 얼굴을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린 얼굴이 유다의 얼굴입니다. 유다의 얼굴을 그리는데 이 모델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때 로마의 시장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지금 로마의 지하 감옥에는 살인자들, 사형수들이 수백 명이 있으니 거기 가서 한 사람을 찾아봐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가서 모델을 찾죠. 그리고 한 사람을 찾아다가 그림을 다 그리고 유다의 얼굴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돌려보내는데 이 죄수가 갑자기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바라보며 얘기합니다. 나를 모르시겠습니까? 나를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아냐? 6년 전 19살 때 당신이 내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얼굴이 바로 유다의 얼굴인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미술 역사에서 사실이었을까? 그렇게 영광스럽고 깨끗했던 젊은이의 얼굴이 어떻게 최악의 살인마의 얼굴이 될 수 있었을까? 근데 이 미술사에서 전해지는 얘기는 그 일 이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는 그리지 않았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배신자 유다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이었던 그 사람이 마지막 배신자 유다의 얼굴도 될 수 있다.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너는 지금 누구냐? 그것을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들을 여러 종류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이런 교인들이 있대요. 인력거 교인이 있답니다. 누군가 끌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가는 교인. 두 번째, 나룻배 교인. 태우고 노를 저어주지 않으면 안 가는 교인. 세 번째, 연과 같은 교인. 줄로 매달아 두지 않으면 언제 날아갈지 몰라서 맨날 긴장하고 수시로 전화하고 카톡하고 확인해야 되는 교인. 네 번째, 고무풍선 같은 교인. 아니, 감정이 얼마나 기복이 심한지 감정이 빵빵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빵 터져버리면 그냥 흔적도 없이 살아버리는 교인. 다섯 번째, 럭비건 같은 교인. 이건 도대체 어디로 튈지 몰라서 늘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교인.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겠어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1980년대 영국에 전도 집회를 하러 갔을 때, 그 당시 영국이 굉장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그 영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그 집회에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What kind of Christian you are? 당신은 어떤 종류의 크리스찬입니까? 그리고 도전했어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면서 혹시 당신은 페이퍼 크리스찬은 아닙니까? 페이퍼? 쨍쨍 햇볕이 드는 데는 말라버리는 종이? 비가 오면 젖어서 찢어져 버리는 교인? 혹시 여러분은 시즌 크리스찬은 아닙니까? 부활절, 크리스마스, 송구영신 시즌에만 나오는 이 시즌에 나오는 교인들의 특징은 네 바퀴 교인이라는 거예요. 처음 태어나서 네 바퀴 달린 유모차에 실려서 나오고 그리고 결혼할 때 돼서 결혼 웨딩 마차 타고 네 바퀴 승리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죽어서 영구차 타고 나가는 네 바퀴 교인. 비트윈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기는 하는데 이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늘 왔다 갔다 하는 교인.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에 틈을 주지 않는 교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다가 배신하게 된 것은요,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의 마음속에 들어온 유혹, 그에게 틈이 들어갔을 때 그 유혹의 틈을 타서 사단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배신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하는 순간은 우리의 인생에 늘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갈림길이 있습니다. 갈림길은 언제일까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이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의 시기를 지나가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결정의 시기가 우리의 신앙의 문제와 세상의 권력의 문제,
신앙의 문제와 돈의 문제, 어쩌면 여러분들의 욕망의 문제와 연결이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틈은 우리들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나오는 겁니다. 유다에게 있어도 그 틈은 무엇이었을까요?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아, 내가 저분을 따라다닐만 하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보았던 많은 기적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말씀들, 그것은 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 갈림길에서 틈이 생기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요한복음에 나오는 똑같은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있는 분은 펴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자,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그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여기에 여러분들이 가네 보면 밑줄을 한번 쫙 그어보세요.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사탄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유혹이 오고 우리들에게 욕망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 속에 사탄이 있다 그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욕망의 순간들은 언제든지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 조각을 받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조각을 유다가 받는 순간에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무슨 이야기? 유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받지 않았다면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세요. 제가 유다와 그리고 다른 제자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했을 때 나는 아니겠지요, 나는 아니겠지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나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의 눈에 들보를 가지고 남을 비판하지 말고 감싸주었더라면 유다가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유다에게는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능성을 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조각을 받아드는 순간에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갔다. 자, 28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이 조각을 주실 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와 예수님은 알았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형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욕망의 순간 가운데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알아요. 지금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신앙이고 무엇이 세상적인지를 우리는 알아요. 중요한 것은요, 유다가 그것을 받았을 때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갔고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니 그의 인생이 밤이 되었다. 다시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뱀의 모습을 보세요. 유다가 예수님께 키스하고 있는 저 순간까지 아직 뱀은 유다에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뱀이요 뒤로 촥 움츠려서 유다에게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갈림길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유혹에 넘어갈 수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의지적 순종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순종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마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의지적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깨닫게 된 게 불순종도 그냥 불순종이 아니라 의지적 불순종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들이요 어떻게 완전합니까?
이 세상의 유혹과 많은 그 유혹들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유혹이 들어오고 헛된 생각들도 들어오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도 들어오고 우리는 그렇게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들어왔던 이 생각들이 의지적 불순종으로 그것이 우리들의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에 사단이 우리들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가 나갔더니 밤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순절을 지나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묵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이 옳은 일인지 이것이 유혹인지 아닌지 중요한 것은요 저기 뒤에서 유다를 바라보고 있는 웃고 있는 로마의 병정들이 있어요.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면 사단이 우리들 속에 들어가면 비열한 사람이 돼요. 우리가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사순절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의지적 불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혹시 그 유다가 나는 아닌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묵상하며 사순절을 지나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